제주의 젊음의 거리, 정말 대표적인 대학로 시청, 아, 시리홀. 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. 소개팅 음식, 데이트 음식 하면 역시 파스타, 양식이죠. 정말 여기는 아늑하고 조용하게 그냥 한 끼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여러분들 많이들 드셔보셨을 거예요. 오일 파스타인데 명란, 신선한 명란, 생명란을 같이 요리를 해서 하는 건데요. 이렇게 똘똘똘 돌리면서 이렇게 쏙 올려서 우아하게 아... 명란을 굉장히 또 잘 적당하게 잘 익히셔서 그 알, 알이 그 익혀서 나오는 그런 고소함, 이 한국식의 이 고소함으로 더 덮은 것 같은 극대화시킨 먹을수록 또 고소한 그 올리브 오일의 그 향, 뭔가 버터 향과 그 파스타가 포로록 들어오는 그 꼬들꼬들한 그 파스타의 맛. 짬뽕으로 위장한 이 녀석 심상치 않은데요. 포크보단 젓가락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듯한 느낌의 파스타입니다. 그리고 짬뽕 같은 스타일, 국물이 있는 이제 얼마나 칼칼하느냐, 이 해물의 향을 얼마나 잘 우러나게 했느냐. 파스타는 뜨거울 때 먹는 음식 아닙니다. 파스타는 식혀서 먹는 음식이에요. 강렬하지 않아서 좋다. 자극적이지 않고 너무 맵지 않고 순수해서 너무 좋습니다. 거기서 나오는 그 이 해물에서 나오는 그 육즙으로 이렇게 더 감칠맛 나게 시원한 맛을 더한 그런 느낌. 이 토마토 파스타. 파스타 먹다 보면 또 쌀알이 땡기잖아요. 그럼 먹어야죠. 다음은 리조또. 아, 나온 지 좀 오래돼서 약간 붓긴 했는데요. 여기는 좀 색감이 굉장히 독특해요. 전복죽이나 보말죽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색감. 아, 먹어보도록 할게요.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해요. 식감을 살리고 맛을 채웁니다. 크림에다가 이 바질 페스토, 이 올리브유를 집어넣은 이 바질 페스토를 같이 넣으니까 느끼하지 않은. 지금 먹고 나서도 지금 삼키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도 그 향이 계속 나와요. 그 바질의 그 향이 기분 좋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맛있네요.